전체 종목의 지금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현대차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의 주력 주 기준에서의 OMA, 20MA 거래량이 없는데 왜 들어가나요? OMA, 20MA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들어가죠. OMA, 20MA 5거래일, 20거래일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주가의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딱딱 부딪혀주고 수급 들어오고 있고 주봉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흐름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연출을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간에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부분처럼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지금의 양봉이 앞부분의 이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들을 전부 넘긴 흐름에서의 초강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형성돼 있어야 되죠? 요 위치에 형성돼 있어야죠. 요 고점을 넘기는. 그리고 당연히 요 자리에 고점들을 넘기는. 그러면 요 자리에 고점들을 넘긴다라는 기준이 여기고요. 95,000원의 기준이고. 그것을 역시나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고점은요. 10만 4,500원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잡아 끌어주고 있다? 이건 뭐 초대박이죠. 다음 주에 갭이 나온 그 흐름에서 10만 원대 돌파는 당연한 거예요. 지난달 말에 우리가 현대차를 30%까지 비중으로 늘릴까를 고민을 했잖아요. 지금의 이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흐름을 그렇게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점의 기준 이미 이제 넘기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이 고점의 기준이 되고 당연히 요 고점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이 기준들을 거래를 수반시키면서의 흐름으로 엉뚱한 데서 나 변동성 매매하게 해주세요. 뭐 자익을 한번 매매해볼까? 죽는 거예요. 자익을 가지고 한번 수익 한번 내보시려고요? 그거는 이렇게 하이닉스처럼 아예 눈에 보이게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처럼 또 현대차처럼 눈에 보이게 또 기아처럼 또 삼성전자처럼 눈에 보이게 수익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포기하고 나는 뭐 엄청난 변동성 매매를 할 거야. 굳이 그런 기준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좀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더딘 것 같고 느리면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완전하게 잡아갈 수 있다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음 주에 갭상승 나오겠죠. 목표 주가 그러면은, 73,000원에 97,000원 정도 해주면은 24,000원. 그러면은 12만 원이 목표 주가로 설정이 돼요. 다음 주에 갭 한번 살짝 나타나 주면 12만 원의 목표 주가. 그거를 포기를 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SPSP가 어제 이제, 우리 예쁜 궁디님께서 SPSP, HPSP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목 검색기에 좀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